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개기 29회 17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명칭 및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인데,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개업공개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 성명은 표기해야 됩니다. 연락처는 표기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칙개공의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습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옛날에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자격증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쓰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이 그래서 정답이고 4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대집행은 할수 없다 했는데 행정 대집행 할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할수 있습니다. 대집행하면 그 비용만 청구하죠. 그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은 표기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 번호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휴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휴폐업도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되죠. 자, 기업 등록 후 업무 개시하지 않고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3개월 초과 무단 휴업하는 걸로 간주됩니다. 등록 후 업무를 3개월 안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니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뭐, 6개월 초과할 수 있는 게 임신, 출산,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했는데 X네요.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휴업 신고는 업무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휴업 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해서 업무를 하고 3개월 초과 업무가 아니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모두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변경 신고 시에는 등록증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등록증 반납하고 없죠. 그래서 첨부하고 싶어도 첨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휴업, 폐업 모두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가문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6개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고, 3개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은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당금 받을 때 비워주면 되죠. 맞습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미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 동의가 X죠.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차인 동의가 아니라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임대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아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되죠. 5번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적용한다. 미등기 전세도 맞습니다. 말만 전세고 채권적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의 중개물을 하면서 중개상물의 거래상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을인 병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의 행위, 을이 누굽니까? 소속공개사죠?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리사유에 해당된다. 거짓된 언행 금지 행위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거짓된 언행 1년에 1천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3번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을 소속공인중개사가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장 갑은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 받지 않습니다. 즉, 과실이 있는 경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그 외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사장도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책임입니다. 양벌 규정인데, 양벌 규정은 과실 책임이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 입혔으면 사장은 잘못 없어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양벌 규정에서 벌금 내는 것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병은, 즉 손님은, 의뢰인은 갑 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을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갑 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갑이 손해배상을 했다면, 을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